네, 1000만 개매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꿀맛 주식 시즌 3 진행의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장중 고점으로 거래 끝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권, 코스닥은 반등으로 거래 끝이 됐죠. 다음 주 시장 위로 향할지 아래로 향할지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런 시장 투자 대응책 저희와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업고수 김승가 멘토님께서 꿀맛과 불맛 시황까지 주식까지 함께 짚어드린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미는 알 수 없는 진짜 수익의 맛, 꿀맛 주식 시즌 3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진짜 전업고수의 실전 투자, 꿀맛 주식과 함께 가시죠. 개미 투자자도 얼마나 정말 쓴맛 많이 봤습니까? 정말 저의 경험치를 그냥 그대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 같은 거 보고 싶어요. 꿀맛 주식과 함께 하시죠. 네, 꿀맛 주식 오늘도 김승관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선영커님. 네, 의미 있는 오늘 방송인데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제 기억에는 제가 이제 꿀맛 주식 시즌 3까지 왔는데 제 기억에는 1을 시작했을 때가 1월 달이었을 거예요. 구정을 이제 막 그때 제 기억에는 이제 구정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막 이제 이러면서 제가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이제 추석이네요. 한 몇 주 뒤면 또 추석이 되는 동안 오랜 시간이 흘렀는 것 같습니다. 추석 구정부터 추석까지 제가 이게 꿀맛 주식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그리고 제가 실전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이런 거를 좀 많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는데 우리 받아들이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였는지는 뭐 저도 조금 더 아쉬운 면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래도 한 분 한 분 좀 이렇게 찾아뵙는 느낌으로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이렇게 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어찌됐건 간에 긴 시간 흘렀는데 긴 시간만큼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또 꿀맛 주식 시즌 3 이제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어제 하지 못했던 끝내지 못했던 강의 이제 꿀맛과 불맛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매매라는 거를 어설프게 해서 이게 매매가 꼬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별을 짓는 방법, 꿀맛 같은 투자와 불맛 같은 투자를 구별하면서 조금 더 투자의 기준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제가 열공해보는 또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간 꿀맛 주식 1부터 시작해서 3까지 멘토님의 투자 노하우 열심히 담아내 주셨는데요.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요점만 모아서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시장 분석, 오늘의 꿀맛 시황 타임입니다. 오늘 금요일장 그래도 힘을 막판에 내면서 거래 끝이 냈거든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황은 저도 시황은 또 오늘 또 전달해드려야 되는데 어찌됐건 시황 자체로만 봤을 때는 지금 오늘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이제 SK 하이닉스 다들 많은 이제 경제 방송이라든지 하도 다들 많이 말씀을 들으셔가지고 이거 해프닝을 들으셨을 거예요. 네. 아무래도 저희 하웨이 이제 핸드폰에 이제 그 SK 하이닉스 칩이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오늘 이제 하이닉스가 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또다시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또 싸우면서 좀 이렇게 좀 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불안감으로 오늘 시장이 조금 삐그덕 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라 그랬죠? 시장의 키는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일단 코스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보면은 일단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큰 하락은 없었어요. 0.02% 0.58포인트가 고작 빠졌을 뿐이고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저는 여기 2500포인트 자 여기 포인트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언덕, 그죠? 여기 언덕, 그리고 여기 지지받았던 라인, 그리고 여기서 지지받았던 라인이기 때문에 이 2500포인트는 굉장히 좀 중요한 네. 라인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자리를 저는 뭐 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를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좀 분석이기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는 흐름은 좀 어렵지 않을까. 다행이네요. 네, 그렇죠. 네. 시장 자체로만 봤을 때는 네. 뭐 코스피 자체로만 봤을 때는 뭐 밑으로 조정이 들어온다 한들 좀 매수가 붙을 것 같고 다음 주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내마녀의 날이라고 또 이제 동시옵션 만기 이슈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다음 주 증시에서 이게 한번 이렇게 크게 쿵 하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쿵 하고 떨어지더라도 뭐가 붙는다? 반발 매수세가 붙어서 다시 오늘처럼 이렇게 좀 윗꼬리, 아랫꼬리가 달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시장을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나 이 삼성전자에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제가 뭐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어제 시간에 삼성전자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기준이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어떠한 옛날에 에코프로 같이? 에코프로 같은 네. 이제 테마주가 될 수가 있다. 뭐 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제. 이제 네. 그 여러분들이 뭐 과거에 어떤 투자의 그 경험이 네. 얼마나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금 어때요? 이 SK 하이닉스가 오늘 떨어진 이유. 네. 빠진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는 중국에 네. 반도체 칩을 제재한다라는 그쵸. 제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이닉스가 중국에다가 칩을 공급을 한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어떤 해프닝이 일어나면서 지금 주가가 빠지고 하이닉스도 오늘 4% 정도 많이 빠졌습니다. 하이닉스가 4% 빠진 거는 작게 빠진 건 아니죠. 시가총액 2위 종목이니까. 네. 근데 이렇게 주가가 흔들릴 정도로 이슈가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조금 이제 시장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네. 사실 수혜주가 있습니다. 히토류. 히토류도 있는데 네. 삼성전자가 또 수혜주예요. 네, 왜요? 그게 네. 미국과 중국이 이제 반도체를 가지고 싸우니까. 삼성전자를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도 삼성전자를 원하고 중국도 삼성전자를 원하니까 네.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서 삼성전자에 메리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하나씩 퍼즐이 좀 맞춰져 간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어제 그러니까 그 말의 연장선이네요. 그렇죠. 엔비디아의 네. HBM 관련해서 HBM 반도체가 이제 삼성전자를 굉장히 예, 좋게 주가를 올려놨는데 여기서 또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또 수혜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안 좋은 건 뭐예요? 안 좋은 거는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된다. 근데 시장은 그러면은 견고하다라는 거잖아요. 코스피가 올라간다라는 거고 코스피가 받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어떻게 될까요? 개별 종목들은 빠지겠죠. 소외되고 네, 아무래도 테마성 그리고 개별주성 테마를 돌면서 막 돌 거란 말이에요. 순환매가. 오늘 같은 장에서는 무슨 종목이 올라갔죠? 2차전지. 2차전지도 올라갔는데 네. 물론 이제 반도체가 많이 빠졌어요. SK하이닉스가 빠지면서 반도체주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네. 특징주 중에 하나가 네. 뭐 중국에서 뭐 요소수. 그쵸? 요소수를 통제한다고 해서 요소수 관련주가 막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장의 특징을 봤을 때 요건 네. 좀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 제가 특징주를 제가 네. 가지고 왔는데 네. 뭐 지금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네. 미래생명자원.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 종목이 오늘 4%로 종가를 마감했습니다. 물론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많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냐? 장중에는 뭐 17%, 20%까지 급등이 나왔어요.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네. 이런 거예요. 뭐냐? 그동안 네. 그동안 네. 어때요? 에코프로가 네. 올라가면서 종목들이 어떻게 됐죠? 조정이 나왔죠. 조정이 나왔어요. 네, 소외되고. 그러니까 소외되면서 조정이 들어왔던 그 옛날에 좀 우리가 잘 알던 테마주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네. 오늘 뭐 효성 OMB 이런 것도 급등이 나왔죠. 효성 OMB 비료 관련주로 효성 OMB 이런 것도 바닥을 그냥 계속 팠어요. 왜?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효성 OMB 같은 종목도 바닥을 파다가 이게 테마를 입으니까 어떻게 돼요? 소외주가 급등이 반짝 나왔어요. 급등이 나오는. 네. 그러니까 이런 순환매 장세가 계속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은 불맛같이 트레이딩에 좀 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게 어떻게 보면 다음 주도 이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전쟁. 그러면은 또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유니온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움직임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를 봤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가 또 굉장히 기준봉을 세워놓고 나서 네. 여기서 조정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런 패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도 한 번쯤 이렇게 양봉을 세우면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동안 소외받았던 바닥주들 사이가 순환매가 돌면서 개별 장세가 올 것이다. 저는 추석 전까지는 당분간은 좀 이런 장세가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견고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역시도 견고할 거라고 봐요. 하지만 종목들은 좀 수급이 쏠림 현상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좀 화제의 종목이죠. 네, SK하이닉스.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해프닝, 저는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돌고 돌아서 네. 갔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네. 어제 제가 정말 수현 앵커님이 날카로운 질문 하나 했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오르면 그렇죠. SK하이닉스는. 네, 삼성전자가 올라갔는데 네. SK하이닉스도 강하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제가 뭐라 그랬죠? 아니라고. 아니라고, 반대라 그랬죠. 네. 왜냐면 삼성전자 올라가면 오히려 SK하이닉스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왜냐면 사람들은 대부분 SK하이닉스를 더 선호해요. 왜? 변동성이 크니까. 네. 근데 그러면서 하이닉스를 매수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다라는 게 이 삼성 SK 하이닉스가 무거워진 수급적인 이유죠. 네. 개인 투자자가 지금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무거워요.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가 많다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요? 개인 투자자가 많으면 개인 투자자가 나와야. 나와야겠죠. 그러면 어떤 메이저 식으로 수급이 들어가야. 그렇죠. 개인 네. 투자자를 그러면은 떨어뜨리려면 개인 투자자를 다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를 떨어뜨려야죠. 떨어뜨리는 게 효과적이겠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나온 하락은 좀 의도적인 개인들의 물량을 뺏기 위한 공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거 네.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네. 차트 잠깐 보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중요한 지지라인이에요. 11만 원 지지라인 때가 좀 깨졌습니다.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자 여기서 앞에서 봤을 때. 자, 여기에 지금 저항대. 자, 왜 여기가 중요한 라인대냐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자리. 저 앞에 봤을 때, 자, 2021년 12월 27일 날, 자, 여기서 굉장히 바닥을 잘 잡아줬어요. 자, 여기서도 바닥을 잡아주고 반등 나오고, 바닥을 잡아주고 반등 나오고, 바닥을 잡아주고 반등 나왔던 구간대거든요. 이 라인대가 무너졌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지지가 무너졌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강한 뭐예요? 저항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주가는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꿀맛 같은 바닥이 나오고 꿀맛 같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바닥이 나오고 계속 시간이 흘러서 이 종목이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11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 굉장히 강한 저항 라인이었었거든요. 이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간 뒤에 이 자리에서 잘 버티고 있다가 오늘 어때요? 거래량이 조금 실리면서 음봉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나올 때까지 오늘 외국인들이 굉장히 하이닉스를 좀 많이 팔았어요. 네, 팔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는 여기서 어떻게 해요? 또 물량을 담아요? 담겠죠. 왜? 아 이거를 공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닥은 어떻게 나온다? 여러분들이 손이 안 가는 시점에서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뭐 SK 하이닉스라는 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지금 자리에서 하지 않아야 바닥이 잡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게 하이닉스의 주가에는 조금
좋지 않은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유하신 분들도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 11만 원은 좀 중요한 라인대거든요. 이 라인대를 조금 빨리 회복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네, 하이닉스가 조금 조정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오늘 역시 다음 특징주입니다. 네. 에코프로. 에코프로도 굉장히 또 중요한 네. 하나의 오늘 기준인가요? 시그널이 나왔어요. 네. 굉장히 제가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게 뭐냐? 어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이 에코프로가 네. 거의 몇 년 만이죠? 지금 자 볼게요. 자 여기 2023년 1월 17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 꿀맛 주식을 방송을 네. 들어왔던 1월달. 네. 1월달부터 예, 지금 9월까지 8개월간 꿀맛 주식을 아니 그러게요. 제가 이제 참 저도 네. 그러고 보면은 이거 여담인데 네. 이거 여담인데 네. 제가 꿀맛 주식에 딱 들어오자마자 이제 시간을 돌려서 네. 자 여러분들 딱 들어오자마자 저는 전업고수 김순관입니다. 네. 자 에코프로 다 같이 갑시다라고 했으면은 네. 지금 이제 시간이 흘러서 추석 때 네. 지금 9월이잖아요. 네. 9월까지 참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1월 달에도 좀 좋게 봤어요. 왜냐면은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굉장히 포텐이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갈 줄은 몰랐어요. 근데 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참 시간을 들어서 항상 주신 거잖아요. 항상 네. 아쉬운 것 같아요. 후회가 되고. 미래에서 오지 않을 이상. 그렇죠. 미래에서 오지 않을 이상. 그래서 아무튼 여담인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1월부터 지금 최초로 발생한 시그널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 어제장이었어요. 자, 이 초록색 선이죠. 이 초록색 선이 무슨 선이냐? 60일선입니다. 60일선. 60일 이동평균선을 8개월간 깨지 않았어요. 이 종목은.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언제였죠? 이때 5월 15일 날 깰랑 말랑 했었죠. 그죠? 깰랑 말랑 하다가 어때요? 지지를 받았어요. 지지를 받았어요. 그죠? 지지를 받고 안 깨졌어요. 근데 어디서 깨졌냐? 자, 안 깨졌습니다. 계속 60일선을 안 깨고 계속 타고 올라갔었죠. 네. 심지어는 20일선도 잘 안 깼었어요. 20일선도 깼다가 다시 복구하고. 네. 그러면서 20일선 잘 안 깼는데, 최초로 어제장에서 깼네요. 깼습니다. 오늘 네. 살짝 다시 올라왔어요. 올려놨긴 했는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 60일선을 깼다라는 거는 좀 추세적으로 네. 좀 이제 꺾일 수가 있다라고도 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지금 어때요? 조금 추세가 꺾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에코프로와 하이닉스와 이 시가총액 큰 종목들의 자금들이 그 다음은 이제 어디로 가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어디로 가냐.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금이 사실 어떤 한 섹터로 딱 들어가기보다는 저는 단발성인, 단기적인 이제 개별주에 쏠리는 자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아니면은 삼성전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긴 삼성전자 좀 무겁고 삼성전자로 들어가면서 이 자금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같이 막 요소수 그죠? 이런 거 올라가면 갑자기 그쪽으로 자금이 확 몰렸다가 확 빠지고 지금 뭐예요? 로봇으로 자금이 확 몰렸다가 확 빠지고요. 실제로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구 그러니까 그 매수하는 창구가 이제 실제로 그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외국계 창구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트레이딩을 하는 장세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은 지금은 좀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불맛 주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불맛과 꿀맛을 우리가 어때요? 아, 과거에는 이제 에코프로를 1월부터는 사면은 그냥 사놓고, 그죠? 사놓고 꿀맛 같이 그냥 우리 할 거 하고 놀고 놀러 다녔으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깨졌잖아요. 깨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는 대응을 하면서 뭔가 준비를 해야 돼요. 매수를 해야 되고 매도를 해야 되고 그 전까지는 그냥 사놓고 묻어두고 그냥 편하게 우리 할 거를 했으면 됐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는 이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을 해야 그래야 여러분들 계좌를 저는 좀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가 올라가며 그동안 소외받던 이런 바닥 구간 종목들 순환매 장세 나올 것으로 직수급이 쏠리는 그런 차별주 장세 나타날 수 있다 이야기 주셨고요. SK하이닉스 오늘 해프닝과 함께 개인 수급 부분 그리고 에코프로 261선 이탈된 부분 짚어주시면서 동일하게 수급 자급들 개별주로 쏠릴 것으로 단기 트레이딩 대응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는 실전 매매 노하우 우리 멘토님의 실전 매매 노하우를 모두 담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이런 네. 꿀맛, 중장기 대응과 함께 불맛인 단기 대응까지 함께 준비해 주셨죠. 네네. 네. 어쨌든 또 오늘도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현수연구님. 네. 그래서 제가 그 또 아까 뭐 이렇게 오프닝 때 또 영상을 또 보고 하니까 네. 또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감회가 새로우세요? 감회가 새롭고 이제 네. 오늘도 마지막 방송이다 보니까 네. 왜 새롭냐면 제가 어떻게 보면은 또 네. 이제 다들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아시는 네. 분도 뭔데요? 계시겠는데 네. 제가 사실은 뭐 저는 뭐 전문가를 TV 방송 전문가를 처음으로 한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는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네. 전업 투자를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장난스럽게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심심한 거예요. 너무. 네.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너튜브 이제 그런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PD님이 저를 또 이제 한번 불러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한번 택당하셨군요. 네, 네, 네. 한번 해서 그 불고기집에 가서 그때 인터뷰했던 인터뷰를 하면서 네. 어떻게 방송을 할 거냐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나왔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제가 전문가 TV 전문가를 처음 시작을 한 건 아니다 보니까 좀 투박할 수는 있어요. 말 그대로 저는 약간 이런 틀에 박힌 방송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이제 얘기하고 편안하게 하는 거를 그러는데 PD님이 자꾸 네. 저한테 그러네요. 예. 김승관 전문가님은 소통은 잘 못한다고 근데 주식은 참 잘하는데 소통은 네. 잘 못했다고 그래서 네. TV를 통해서 정말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 그런 면이 좀 아쉬웠던 것 같고 하지만 제가 얘기했던 기법들이라든지 제가 TV에서 말씀을 드렸던 강의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 강의와 이 제 기법을 정말로 실전 매매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실전 매매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 계좌를 불릴 수 있고 이렇게 매매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계좌를 늘릴 수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거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도 오늘 방송을 보시고 조금 천천히 한번 뭘 생각해야 되냐? 내가 과거에 했던 주식 매매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 내가 그땐 그랬지. 아 나는 그때는 그렇게 매매했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을 꼭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투자의 기준을 다시 한번 더 확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네. 너무 잘못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1월부터 지금까지 이 꿀맛 주식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만났잖아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저는 마인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너무 이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네. 주식에 대한 그 환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나는 적은 돈으로 대박이 날 거야. 빠르게. 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그쵸. 그리고 종목이 안 움직이고 막 그러면 너무 지겨우니까 그냥 빨리 던져버리고 그리고 손실을 그러니까 저는 제일 큰 게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냐? 그 손절매를 잘 못하세요. 정리를 잘 못하세요. 네, 그것도 맞아요. 좀 큰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어떤 매매의 습관이고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거를 공부 안 하시고 정말 어떤 게 급등하는 종목이에요? 어떤 종목을 사야지만 내가 수익이 내일 올라가요? 내일 뭐가 올라가요? 네. 이런 종목들을 많이 찾으시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내가 했던 매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말이 길었는데 오늘 강의를 할 내용은 뭐냐면은 그거예요. 뭐냐? 자, 저는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딱 하나만 집어서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 네. 여러분들은 투자에 매매에 포지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포지션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은 네. 내가
중장기로 좀 이렇게 우직커니 매매를 하면서 해야겠다. 투자를 하면서 차분히 물량을 네. 사면서 분할 매수하면서 바닥에서 사야 되는 매매를 해야 될지 네. 혹은 나는 빠릿빠릿 움직이는 종목들을 사서 빨리빨리 수익을 내는 트레이딩을 할 것인지 네.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그러니까 생각은 있어요. 나는 이걸 해야겠다. 나는 이걸 해야겠다. 근데 방법을 모르세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네. 그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거 차트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대동기어라는 종목입니다. 대동기어. 자, 대동기어라는 종목인데 최근에 급등이 나왔어요. 네. 최근에 급등이 나왔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 대동기어라는 주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이게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자, 보세요. 이 종목의 차트를 좀 크게 보겠습니다. 차트를 크게 보면은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어때요? 주가의 흐름이 지지부진했어요. 네. 재미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지 않죠. 않죠. 네.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개인 투자자가 아, 나는 이 대동기어라는 회사를 이 대동기어라는 기업을 2022년 12월부터 나는 너무 내가 공부를 해보고 이제 알아봤는데 이 기업이 정말 알짜배기더라. 그러면서 이 바닥권에서 주식을 계속 매집이라고 하죠. 매집을 우와, 하는 투자자, 개인 투자자는 100명 중에 한 분? 거의 없다라고 봐요. 왜? 네. 이 종목이 주식시장이 열리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안 움직여요. 그렇죠. 주식시장이 열린다. 근데 2,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을 살 수 있는 확률은 저는 거의 없다고 없다. 봅니다. 개인 투자. 왜? 움직임도 없고 내가 알고 있는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네. 주도 종목... 업종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주도 업종도 아니고 주도 섹터도 아니고 테마를 입은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매수하는 개인 투자는 없습니다. 근데 저도 역시나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라고 말씀 못 드려요. 왜?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꿀맛 같은 투자를 하라고 꿀맛 주식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런칭을 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꿀맛 주식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바닥에서는 종목을 모아가야겠나. 바닥에서는. 네. 그러니까 주식의 바닥. 바닥에서는 주식을 매수하고 이 자리에서는 비중을 실어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물량을 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드렸던 지표가 뭐예요? 가래떡. 가래떡 지표. 그죠? 낙폭과대 지표. 지표. 네. 자, 이 지표는 어제도 설명을 했어요. 해드렸지만, 네. 그죠? 그냥 빠지면 나오는 지표는 아니에요? 과도하게. 과도하게. 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봤을 때 별로 안 빠진 것 같죠? 네. 근데 자, 이 자리 2023년 6월 23일, 6월 달부터 자, 7월 25일, 한 달간 단기적으로 한 달 만에 몇 프로가 빠졌냐? 30%가 빠졌습니다.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 높았던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그렇게 높은 위치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계속 이 자리에서 거래가 됐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실 때 이 자리는 어때요? 뭐 그렇게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간 자리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게 한 달 만에 빠져버려서 30%가.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떠요? 바닥 지표가 뜬 거죠. 뜬 거죠. 네. 자 이렇게 바닥 지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사라고 얘기는 안 해요. 저도 왜? 더 빠질 수 있으니까. 더 빠질 수도 있고 바닥이 네. 아니니까.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매수하라고 말을 못하지만 네. 그래도 제가 이 바닥 지표, 이 검정색 화살표 지표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물량을 어때요?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면서 이 자리에서 오늘 조금 사면은 내일 조금 더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물량을 이렇게 모아가는 거예요. 네, 모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바닥 지표가 나온 뒤에는 주가가 횡보를 하죠. 그 이 횡보 구간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루할 수는 있어요. 네. 그렇죠. 왜냐?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근데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좀 불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편하게 하죠. 저점이고 그렇죠? 변동도 네. 없고. 그렇죠. 변동도 네. 없고 주가가 움직이는 건 없지만 내가 이 종목을 그냥 조금씩 뭐 월급이 나오면 한 번씩 산다. 아니면 내가 좀 여유 돈이 있을 때 조금씩 산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주식을 조금 바닥에 있는 주식을 네. 모아갔을 때는 정말 편해요. 내가 내 일상에 집중할 수 있고 내가 내 직장 다니는 거에 네. 집중할 수 있고
내가 본업이 있으면은 그 본업에 집중을 충실하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득. 아, 갑자기 옆에 무슨 뭐 초전도체 관련주가 네. 급등했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 나는 바닥에서 주식을 산 거잖아요. 그쵸, 그게 기준이었죠. 묵직하게 그 자리에서 끌고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랬죠? 네. 자, 여기 차트를 좀 볼게요. 네. 차트를 보면은 바닥에 나왔어요. 바닥에 나오고 나서 이 자리에서 내가 비중을 쭉 모아가면은 이렇게 어때요? 급등이 나와요. 나와요. 그럼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지만 7월 25일부터 9월까지 대략 한 달 반 정도가 걸렸나요? 근데 이 한 달 반 동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왜? 종목도 안 움직이고 내가 이 바닥에서 사가지고 이게 진짜 과연 가는 게 맞나? 의심하게 되고 네. 내가 왜 대동기업을 사가지고 내가 잘못 샀나? 왜 한 달 반 동안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은 마음이라고. 여기서 비중을 실었고 바닥이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끝까지 밀고 가야 돼요. 끝까지 여기서 비중을 실어 놓으면서 물량을 조금씩 조금씩 사면서 내가 일상을 즐겨야 돼요. 내 인생에 집중하고 주식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주식은 조금씩 모아가시면서 꿀맛 같은 내 인생을 즐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닥 지표에서 매수해서 비중이 나왔을 때 파는 거예요. 이렇게 상한가 가고 다음날 또 상한가 갔을 때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산 물량을 줄여나가는 거죠. 줄여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줄여나가면 해피하죠. 이 사람을 누가 욕하겠습니까? 네. 한 달 반 동안 비중을 야금야금야금 사면서 모았는데 여기서 단기간으로 이렇게 팡 튀면서 주가가 100%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따블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누가 잘못된 투자라고 욕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런 투자가 어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네. 자주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불맛 투자, 불맛 주식을 얘기했어요. 자, 불맛 주식은 뭐예요? 불맛 주식은 오늘 시가에 붙는 거예요. 왜 시가에 붙냐?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좀 크게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윗꼬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윗꼬리가 나왔는데 그 다음날 뭐가 나왔어요? 장대 양봉이. 장대 양봉이 나왔죠. 네. 장대 양봉이 나왔으면은 여기 물량을 어때요? 다 소화한 거예요. 네. 이 앞에 물량이 없어요. 매물대가 없죠. 그럼 다음 날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주가가 다음 날에 상승을 합니다. 오. 상승을 하고 시가가 12%고 고가가 28%예요. 16%의 그 매수 타이밍이 나와요. 물론 이제 여기에 매수 타이밍은 이게 시가 갭을 뜨고 자 이거 분봉으로 잡으셔야 돼요. 분봉으로 잡으셔야 되는데 자 이래서 이 자리예요. 자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시가 갭 매매를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게 뭐냐? 자 시가에 이렇게 땅 주가가 뜹니다. 여기 이제 5분봉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시가에 자 시가 5분봉에 요 자리 여기 시가의 시가의 시가 요 자리가 매수 타점 그리고 자, 여기 돌파를 하면은 요 자리가 또 매수 타점이 돼요. 네. 근데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장점이 뭐예요? 손익권이? 빠른 수익을 낼 수 있죠? 빠른 수익을 낼 수 있죠. 하루 네. 뭐 불과 몇 분 안 됐어요. 네. 자, 보면은 자, 5분, 10분, 15분, 20분, 25분, 30분, 35분 만에 거의 10%가 넘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 자리에서 매매를 하게 됐을 때 네. 여러분들이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여기서 크게 수익을 내고 내야겠다. 장기 투자를 해야겠다.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주가가 내리죠. 윗꼬리를 달리고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제가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나는 철저하게 단기로 매매해야겠다. 네. 왜? 바닥은 여기잖아요. 바닥은 이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닥은 이 자리니까 여기서는 철저하게 5%나 10%만 챙기고 나와야 돼요. 왜? 하루 만에 내가 매매를 한 거니까. 그쵸. 자, 종목을 하나 더 볼게요. 네. TPC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TPC. TPC는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불맛 주식이죠. 불맛 주식 프로그램에서 장중 매매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했습니다. 장중 매매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장중 방송을 하면서 실제로 매매를 했던 종목이에요. 자, 이거 바닥 지표 어디서 나왔어요, 수현이님? 자, 여기서 거기요. 나왔죠. 네. 그래서. 자, 이 자리에서 나왔어요, 바닥 지표가. 자, 그럼 이 자리에서는 뭐예요? 불맛 주식이에요, 불맛 주식이에요?
거기는 꿀맛이죠. 꿀맛이죠. 네. 그러니까 바닥에 나왔으니까 이 자리에서는 뭐를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오래 편안하게 모아가는. 안정적으로 네. 오래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네. 야금야금 주식을 모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혹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했던 가격대가 오면은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내가 하는 일, 내가 뭐 본업이 있으면 직장이 있으면 직장에 집중하고 내가 또 뭐 바빠요. 공부를 내가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주식 투자도 하고 싶어. 그러면 이런 자리에 사놓고 공부하시면 돼요. 주식 신경 안 쓰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뭐 매도를 걸어놨거나 하면 이게 상한가 갔을 때 이게 뭐야? 상한가네? 하면서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매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면은 역시나 시간은 좀 걸립니다. 7월 26일부터 8월 16일 약 한 달 정도? 네. 한 달 정도 내가 여기서 모아갔기 때문에 시간은 어때요?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달 동안 나는 뭘 하면 안 돼요? 한 달 동안 흔들리면 안 돼요. 네, 팔면 안 돼요. 이 주식을 사놓고 네. 옆에 뭐 다른 옮겨가거나 뭐 다른 테마주들이 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관심 종목으로 막 뽑아놨던 종목들이 네. 막 올라가고 그런다고 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냥 나는 바닥에 샀기 때문에 여기선 포지션 확실하게 잡아야 돼. 어떻게? 난 바닥에 샀으니까 조금씩 모아가면서 언젠가는 수익을 내겠다. 시간 상관없어요. 뭐 1년 안에, 2년 안에만 올라가면 된다. 이런 마인드로 정말 뭐 꾸준하게 모아가면서 네. 흔들리지 않고 이 주식을 사놓고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여기서 갑자기 이 주식이 안 간다고 해가지고 팔아버리고 갑자기 불맛 같은 그런 단기 트레이딩을 갑자기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바닥이 나왔죠. 네. 바닥이 나와서 어쨌든 이분은 이 자리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해피한 매도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자리에서 쪼가 추가적으로 상한가 갔으니까 뭐 하루 정도 더 보고 뭐 이 자리에서 매도했다. 이 사람 매도, 매매 못했다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은 뭐예요? 한 달 동안 잘 기다린 거예요. 내가 내일 하면서 주식시장 크게 신경 안 쓰면서. 근데 자, 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이제 뭐가 나왔어요? 상한가가 나왔죠. 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마치 네. 얼마 전에 제가 먹었던 네. 이제 그 떡볶이 굉장히 좀 매운 떡볶이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 네. 굉장히 좀 매운 떡볶이처럼 생겼죠. 네. 자, 꿀맛 같은 주식 투자가 갑자기 매워진 거예요. 불맛으로 이 떡볶이가 나오면서 네. 왜? 변동성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이렇게 생기고 난 뒤에는 주식을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단기로. 다 무조건 단기로 들어가야 돼요. 이 자리에서 장기 투자를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이게 나왔잖아요. 네.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막 나는 여기서 100% 200% 수익을 낼 거야 이러면서 들어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100% 200% 수익을 내실 거면 이런 자리에서 바닥에서 잡아놓고 기다린 자가 100% 200% 수익을 내는 거고요. 이렇게 변동성이 한번 나온 자리에서는 원칙상 어떻게 해야 된다? 원칙상 짧게 매매를 하셔야 돼요. 당일 매매를 하시든지 아니면 2, 3거래일 뒤에 매도를 하든지. 실제로 이 종목은 제가 요날 8월 31일 날 네. 이제 이후에 제가 매매를 했어요. 언제 매매를 했냐? 자, 요 자리에서 매매했습니다. 9월 4일 날. 9월 4일 날 매매를 했는데 9월 4일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막 선을 막 그려놨잖아요. 그죠? 9월 4일 날 요 자리. 요 자리가 왜 불맛같이 제가 투자를 했냐?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윗꼬리가 이렇게 많이 달린 게 보이시죠? 근데 거래량이 실린 윗꼬리가 어디예요? 요 윗꼬리. 그리고 요 윗꼬리였어요. 근데 저는 어디를 봤냐? 요 윗꼬리를 봤어요. 요 앞에 윗꼬리. 요 앞에 윗꼬리에 뭘 보자? 종가를 보자 그랬어요. 그죠? 종가를 보고 목표가는 어디로 잡아요? 윗꼬리에 꼬리. 딱 이만큼만 먹는 거예요. 왜? 나는 단기로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크게 수익을 내시는 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닥에서 사신 분이고 나는 요 정도의 수익만 챙기고 나오겠다. 이게 한 11% 정도가 됩니다. 11%면은 당일 매매 혹은 뭐 2, 3거래 정도 내가 매매했을 때 작은 수익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포지션을 확실히 잡는 거죠. 왜? 나는 여기 변동성이 나온 구간에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적으로 매매를 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 종가를 뚫는 자리에서 매수해가지고 요 윗골에서 깔끔하게 매도하고 매매를 종료했습니다. 왜? 나는 불맛 주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꿀맛과 불맛이 어떤 게 하나가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네, 주가의 그렇죠. 그런 변동성 추세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꿀맛이면 꿀맛, 불맛이면 그렇죠. 불맛으로 처음 정했던 그 기준에 맞게 그렇죠. 매매를 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처음에 꿀맛으로 갔으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꿀맛으로 바닥에서 매수를 했으면은 그 종목이 떨어지면 더 산다라는 생각으로, 왜? 바닥 지표가 나왔으니까 거기서 떨어지면은 내가 조금 더 물량을 더 산다라는 생각으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해보자 라는 식으로 매수를 들어가야 되죠. 근데 꿀맛 주식을 바닥 지표, 그죠? 제가 드렸던 이 바닥 지표는 네.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재무.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적어도 적자로 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어쨌든 내가 꿀맛 주식을 바닥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렇죠? 기준을 잡고 그 자리에서 흔들리시면 안 되고, 자, 불맛 주식을 할 때는 어때요? 역시나 단기적으로, 난 정말 단기적으로만 짧게 사고 팔고 해야겠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네. 정 반대로 하는 거죠. 꿀맛 주식으로 들어갔는데 네. 나는 중장기 투자를 할 거고 바닥에서 모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했는데 네. 중간중간 지쳐가지고 마치 단군신화에 나오는 네. 그 곰과 호랑이처럼 포기한 호랑이 같이요. 마늘을 먹다가 지친 호랑이처럼 네. 곰은 어때요? 마늘을 먹다가 네. 사람이 됐잖아요. 네.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네. 자꾸 호랑이처럼 마늘을 먹다가 뛰쳐나가요. 지겹다고.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불맛은 마찬가지예요. 불맛도 역시 내가 여기서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그냥 적당히 챙기고 나올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잡아놓고 네.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요게 제가 어려운 강의를 했나요? 아니요. 안 하죠? 네. 제가 이 강의 자체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 강의가 여러분들 네. 뭐 재무제표를 얘기했나요? 아니면은 이 기업이 업황을 얘기했나요? 네. 아니면 제가 이 기업의 성장성을 얘기했나요? 아니면 정말 복잡한 차트 강의를 했나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마인드를 고쳐주기 위해서,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주식은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자, 노란톡방 꿀맛 주식 들어오신 분들, 제가 낙폭과대, 아까 얘기했죠, 낙폭과대 지표, 이걸 차트에 설정할 수 있는 이 낙폭과대 지표 드리고, 이 꿀맛과 불맛을 확실하게 정할 수 있는 기준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노란톡방을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는 멘토링 교육을 좀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은 요 교육 좀 받아보시고, 저 전업투자자이기 때문에 기법이 100가지도 넘어요. 근데 마지막 방송에서 100가지도 넘는 기법 중에서 다 제껴놓고 왜 이걸 가지고 왔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매매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초보자분들, 매매를 많이 안 하신 분들, 아, 내일 상한가 갈 종목이나 주지 왜 이런 거 얘기를 해? 귀중한 9시 시간에? 아니, 다른 뭐 경제방송에서는 내일 추천주 주고 뭐 그러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해?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왜? 그게 의미가 없거든요. 추천주를 받아서 내가 그걸 꿀맛으로 투자를 할지 불맛으로 투자를 할지 그 기준도 없는데 그거 매수해서 뭐예요? 내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매매를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 소중한 9시 시간에 제가 다 제껴놓고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여러분들 정말 걱정돼서 하는 얘기고, 들어오신 분들 제가 성심성의껏 한 번 더 제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꿀맛과 불맛, 중장기 단기 대응 기준과 방법이 다르지만 한 종목 안에서도 어떤 추세냐, 어떤 변동성이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게 달라집니다. 이런 꿀맛과 불맛 투자 대응 멘토링, 멘토님의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켜시고, 어플 켜시고 상단 검색창에 꿀맛 주식 검색을 하시면 저희 채팅방이 뜨고요.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코드 숫자 네 글자 3355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이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꿀맛과 불맛 투자 대응책 멘토님의 멘토링 함께 들으시면서 얻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강의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시간이 짧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좀 하자면은,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꿀맛 같은 주식 자리에서 꿀맛 같은 투자를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못 참고 나가버리고, 불맛 같은 주식에서 짧게 먹고 내가 챙기고 나와야 되는데 자꾸 욕심 부리면서 못 팔고 물리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차트 하나만 종목을 더 볼까요? 자, 요거 보면은
한신기계라는 종목입니다. 네. 한신기계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바닥 지표가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습니다. 네. 근데 나왔는데 뭐 사자마자 내가 뭐 여기서 비중을 실어서 샀는데 이게 뭐 이틀, 3일 만에 갑자기 뭐 23%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네. 뭐 이 자리에서 팔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이 자리에서 안 팔고 여기서 조금씩 빠질 때마다 물량을 더 모아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물량을 조금 더 모아갔을 때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주가가 빠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는 이게 망했다. 이거 큰일 났네. 불안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내가 꾸준하게 모아가면서 물량을 모아가면 이렇게 상한가가 가죠. 근데 상한가가 갔을 때 이 자리에서는 상한가 뒤에 뭐 다음날 갭상승해서 팔면은 이분이 꿀맛 같은 주식을 하신 거예요. 왜? 내가 잘 모았다가 잘 팔았으니까. 근데 최근에는 뭐예요? 다시 이게 꿀맛이 아니라 불맛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요 떡볶이 같이 불맛 같은 떡볶이 같이 이렇게 양봉이 나왔으니까 여기선 변동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변동성에서 자꾸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리니까 이 윗꼬리에서 어때요? 자꾸 물린다. 여기서 사놓고 장기 투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투자를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꿀맛 같은 주식에서는 그냥 차분히 모아가면서 내 할 거 하고, 불맛 같은 주식을 할 때는 집중해가지고 진짜로 내가 확실히 기준 딱 잡고 손절 딱 잡고, 이런 데도 손절 안 하면 안 돼요. 왜? 변동성이 나오잖아요. 변동성이 나왔을 때 손절 안 하면은 손실이 무자비하게 커집니다. 이게 요 밑으로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냥 쭉 빠진다. 그러면은 그냥 30%는 그냥 기본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불맛 같은 주식을 해야 되는데 자꾸 꿀맛 같은 주식을 하시려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고치고 지금이라도 빨리,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거는 저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투자의 기준을 잡으시고 그리고 나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게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큰 돈으로 하지 마세요. 소액으로라도 연습을 하면서 뭐 1년이고 2년이고 확실하게 내가 투자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 알 때까지 소액으로라도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네. 수현학권님이 한 번 더 안내를.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멘토님께서 마지막 방송에서 좀 마음이 싱숭생숭하신 것 같아요. 저희 꿀맛과 불맛 주식, 이런 주식교육 실시간 멘토링은 멘토님의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더 실시간으로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꿀맛, 중장기, 불맛, 단기 대응 모두 들을 수 있는 주식 멘토링이고요.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 검색창에 꿀맛 주식 검색하시고요. 채팅방이 뜨면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코드 숫자 네 글자 3355 누르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멘토님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정말 눈시울이 좀 붉어지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마지막 또 이렇게 방송이라는 생각에 좀 시원섭섭합니다. 그쵸. 조금 저도 사람인지라 이제 뭐 방송을 하면서 오늘은 좀 너무 힘든데 뭐 이런 생각 하다가도 갑자기 뭐 시장 보면은 좀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방송국에 나와서 또 강의하고 막 그랬던 생각이 좀 많이 납니다.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 좀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추천주도 좋고 그리고 뭐 어떤 급등도 좋고 뭐 투자로 대박을 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제가 투자를 해보니까요, 정말 주식 투자는 한 방은 없다라는 거는 제가 많이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내가 갖고 있는 기준과 원칙을 통해서 계좌를 꾸준히 우상향하는 데 목적이 있지, 내가 한 방에 뭐 에코프로를 사신 분들 지금 굉장히 부럽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꿋꿋하게 제가 해보니까 꿋꿋하게 내 갈 길 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자가 되더라고요. 네. 이 사실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꿀맛 주식 너무 행복했었고요. 그동안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저희 불금의 주식학원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불금의 주식학원 멘토님들은 평일 5시 개미차저 3만리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항상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